아이 게이머를 하고 있었잖아. 아이 게이머를 하고 있었잖아. 그건 너무 이기적이고 같이 하고 싶어. 너무 누나가 잘하다 보니까 너무 밉고 조금이라도 잘 되는 게 너무 배가 아팠어. 언제부터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던 거야? 정확하게. 저요? TV로 아빠가 하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흥미를 느꼈어요. 아빠 야구 끝나면 구장 안에서 좀 하다 가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 야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표정부터가 다른 것 같아요. 주먹 쥐고 얘기하라. 하기 시작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공부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에요. 그건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 나는 그냥 오로지 진짜 야구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 아, 진짜? 후회는 없어? 후회는 없어요. 화철이가 아빠 걱정되는 게 스트레스가 더 많을 거야. 그렇지. 그건 말할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홍성훈의 아들 홍화철이라는 거는 네가 정말 대선수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뭐 조금 찔끔 잘해놓고 찔끔 잘해놓고 이러면은 홍성훈의 아들 누가 홍성훈의 아들 홍하철이 이만큼 했다. 홍성훈의 아들 이제 빚보나 뭐 여러 언론에서 많이 다룰 거라고 그렇게 돼서. 그치 아빠 아들이니까. 그쵸 그늘이 있으니까 아빠. 넘어야 될 산이죠. 이종범 선수의 아들 지금 이정우 네, 맞아요, 맞아요. 분이 지금 야구를 하고 있잖아요. 정우가 그러더라고요. 이종범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싶다고. 자기 아빠 이름을. 그렇죠. 내가 위에 올라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지금 너무 잘해줘서 이종범 선배의 이름이 조금씩 늘려지고 지워지고 있어요. 화철이도 마찬가지로 야구 2세기 때문에 아빠 이름이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서 화철이가 어떻게 성장할지는 되게 궁금하고 좀 불안한 마음이 되게 큰 상황이죠. 이 홍성훈이라는 이름을 이겨낼 자신 있어? 아빠가 그러기엔 위대한 업적이 뭐야? 아빠를 지켜 세우면서. 그럼 위대한 업적 너무 말씀. 많이 쌓아놔가지고. 이천 안타에 최다 병사. 그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그렇지. 저희 아빠도 롤모델이. 우와. 롤모델을 매일 보고 사니까 너무 기분 좋죠. 오. 내 아이 미래의 모습이라고 말해. 제가 한 번씩 하철이가 그 아빠 골든글러브랑 거실에 있는 거기에 국기에 대한 격려하듯이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존경심. 네. 우리 하철이도 롤모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마음 깊이는 아빠를 가지고 있지만 운동 선수에게도 공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야구 선수 한 명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 크레이그 블레슬로우라는 선수가 있는데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맹활약을 했었고 이 선수가 우리가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예일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뭐 분자 생물학이라든가 생물 물리학을 전공을 하고 의대까지 갔던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산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철이가 이 선수의 기사라든가 영상을 보면서 영어 공부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롤모델의 역할을 해주면 네.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동기부여를 심어줘야 된다는 네. 말씀인 거죠. 어떡해! 4번 타자 했을 때는 1할 9분 타자로 나왔으면 2할 3분 타자로 나왔으면 아침 최선 나가고의 차이가 충돌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모두가 깊숙한 타구입니다! 떠오르네. 제 아들 앞에서 수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빠도 아들 앞에서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럼요. 똑같거든요. 네. 야 방망이 이거 아니 이거 말고 없어 다른 거? 아 세트. 방망이가 너무 가벼우니까. 그렇지. 예. 자꾸 헛도는 거예요. 있죠? 좀 무거운 거 달라고 성인용으로.
나갔습니다. 과연! 야, 봐, 1루타, 1루타. 3루타. 오. 넘어갔어. 오, 홈런이다, 홈런이다. 홈런이에요? 오, 홈런이다, 홈런이다.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깨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화철이가. 어땠어? 역시는 역시네. 어? 역시는 역시네.